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집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집 여행을 나왔다가 한번 이 빈집을 발견했어요. 주변 풍경 보신 다음에 빈집 뭐 내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은 이렇게 뭐 산도 멋지고 좋습니다. 예, 한번 이쪽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뒤에는 야산이 있고, 날씨가 무지장 더워요. 여름이라서. 집은 보니까 다들 이사가고 떠나신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. 보니까 잡초처럼 막 꽃이 피어있네. 야, 이렇게 살면서 옛날 집인데 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붕도 한번 보수했었나봐요. 다 빵꾸가 뽕뽕 뚫렸네. 한번 또 이렇게 구석구석 보겠습니다. 여기는 무슨, 아, 옛날에 목욕탕 자리였구나. 그러니까 화장실 자리였고, 여기는 창고 정도 되겠네. 창고 시트 지붕으로 쭉 되어있고. 야, 여기는 무슨, 여기다 보통 이렇게 창문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그러는데, 여기는 뭐 다 완전 오픈이 되어 있네. 어휴. 밖에 쪽에, 이런 쪽에 보통 창문이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여기는 완전히 옛날 집 발코니 스타일로 되어 있네. 옛날 문짝. 방만 몇 개 있는 거야, 도대체 방이. 야. 여기도 뭐 화장실. 욕실이었구나, 여기는. 욕실. 진짜 좌변기가 있네. 오, 욕실은 크네. 이런 식으로 마당이고요. 야, 여기는 뭐 자식이랑 같이 살았을 집이야. 보니까 두 세대 정도 두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네.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데도 한번, 옆에 있는 집은 지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. 옆에 있는 데 가서 한번 지붕이라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. 참 이런 집은 진짜 팔리기도 힘들어요. 대부분의 집들이, 이렇게 옛날 집들이 좀 팔기는 힘들어요. 뭐 진짜 후손의 후손 이렇게 이어져야지 뭐가 운 좋게 팔리지. 참 땅이라든가 이 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시골집들은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팔리기가 힘들어요. 임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. 야, 여기는 특이하다. 여기도 빈집인 것 같은데, 예, 이제 문은 이제 닫혀져 있어요. 보니까 스트레이트 지붕이 좀 특이하네. 스트레이트 지붕이 높아. 남쪽 시골인데도 스트레이트 지붕이 높네. 높아. 가파르죠,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한번 구경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